통분하는 거예요. 통분하면 분모가 x 제곱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분자는 자 a에는 x니까 이거는 x x 플러스 1이고 되죠. 빼기 b 여기는 x 제곱이 있으니까 x 더하기 1만 곱해야 돼요. 빼기 c 그럼 x 플러스 1이 곱지 x 제곱 이거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a x 제곱 c x 제곱 a 마이너스 c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a x 마이너스 b x 그럼 a 마이너스 b x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b 밖에 요게 요거와 같다. 그러면 a 마이너스 0이 돼야 되고 a 마이너스 b는 1이 되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3번은 이거 공식 유공식상 분모가 곱해져 있는 거는 다 이직선다 생각합니다. a분의 1, b분의 1. 1 곱하기 2니까 요게 A고 요게 B란 말이죠. 그럼 B에서 A를 빼니까 1이지 1. 그럼 1분의 1이니까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더하기 요것도 빼면 1이잖아요. 그런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또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게 되나? 제일 마지막에는 9분의 1 빼기 10분의 1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더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이렇게 없어지겠지. 요놈하고 요렇게 없어질 거야. 없어지는 모양 알았지? 그럼 이놈하고 이렇게 없어질 거야. 그래서 남는 게 1 빼기 저 끝에 있는 10분의 1. 그래서 답은 10분의 9. 알겠나? 네. 요게 조건이야, 요게. 요게 조건 뭐 잘해놨네.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자, 이렇게 하면, 자, 분모가 지금 A인 건 요거 되겠지. A분의 B 더하기 C가 돼. 그 다음, 분모가 B인 거는 B분의 A 더하기 C가 돼. 분자가 C인 거는 A 더하기 B 되겠지. 근데 요게, 요것밖에 아는 게 없잖아. B 더하기 C는 뭐 같아?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이 돼. A 더하기 C도 이 마이너스 B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 알겠나? 자, 7번은 이런 유행을 하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거를 K로 그러면 X 더하기 Y는 3K요. y 더하기 z는 4k z 더하기 x는 5k 그러면 이거를 변변을 더해봐요. 자, 왼쪽에는 x도 2개 y도 2개 z도 2개지 여기 12k 더하면 2를 나눠버리면 여기 6k 자, 3개를 다 더하면 6k 근데 x하고 y를 더하면 3k니까 z는 몇 k? yz를 더해서 4k예요. 그럼 x는? y는? 이렇게. 그래서 x, y, z를 다 k로 나타냈지. 그거를 요식 그대로 집어넣는데. x 빼기 y니까 x에서 y를 빼면 k지. 분모는 1k제곱. 분자는 x, y를 곱하면 2k제곱이지. 앞에 3이 있으니까 6k제곱. yz를 하면 3k제곱. 그럼 12k제곱. zx를 곱하면 6k제곱 30k제곱 분모는 1k제곱이고 분자는 18이니까 48k제곱이니까
약분하면 48.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왜 틀렸나?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유리한 수를 공부를 했다고. 마이너스 3이지. 유리한 수는 항상 이 직구할 때 정근선을 가지고 구한다 했잖아. 요 식에서 정근선은 x는 얼마? 분모를 연구하면 x죠. 자, y는 1차 계수분은 1차 계수, a분은 이걸 왜 모르고 있나 지금까지? 이거 이거 맞죠. 자, 그게 2가 되지. 네. 그게 1이 되면 여기서 a는 1. 그러면 b는 마이너스. 자, ab 차제야. 그런데 식이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x 마이너스 2분은 x 더하기 5까지 하죠. 요까지는 아는데, 지금 요 그래프는 1,0을 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0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은 1 더하기 C. 그것도 C가 마이너스 2 된다는 것도 됐어요. 됐나? 네.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다음 또 모르면 혼난다 이거. 어? 정근선의 유리함수는, 유리함수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렇게 정근선이 주어져, 정근선. 정근선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요렇게 그리잖아. 그럼 이 직선은 어디에 대칭이 있냐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요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지금,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 했지. 그러면 직선 하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 기울기가 1이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이런 꼴이 됩니다.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x 더하기 b 이런 꼴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정근선의 교점인 2, 마이너스 3을 지나 2,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돼요. 즉 이거를 그린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설명을 할 겁니다. 2,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돼요. 정근선이 2, 마이너스 3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됩니다. 지금은 기울기 1인 것도 사죠. 2, 마이너스 3 하면 A가 마이너스 5가 돼요. 2, 마이너스 3 하면 A는 B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 두 직선식이 하나는 Y는 X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계수들이 차례대로 A, B, C 그거를 다 더하라. 됐나? 13번 그래프는 y는 2x분은 1의 그래프다. 앞에 1이 아닐 때는 2를 항상 묶어줘야 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근선이 2분의 1, 2가 되는 거지. 정근선이 2분의 1, 2가 되는 거지. 이런 유리한 거지. 그러면 그래프는 정근선이 2분의 1, 2 이렇게 되면서 양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이때도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 그거는 0집어넣고 맞으면 되죠. 여기 0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수지.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야 돼. 양수 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이쪽도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 예를 만 자, 이제 1,
4를 지난다 맞지? 3은 지날 수 없다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1인 요 직선식이 뭔가를 묻는 거잖아. 기울기가 1이면서 정거선이 교점을 지나니까 y는 x 플러스 a. 그놈이 2분의 1,2를 지나야 되지. 2분의 1,2를 지나면 a가 2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 이 그래프를 정거선의 교점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럼 x축은 1이 아니고 2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야, 내가 수업시간에 똑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왜 수업시간에 이게 나가지? 지금, 웃기네. 이거 찍어서 맞춘 거 아이가? 아니, 저 풀었어요. 10분 동안. 이렇게 해서. 이거는 10분 동안 걸리는 거야, 이거. 정근선이 지금 x, y축 이렇잖아. 정근선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게 감소한다 하는 그것만 찾으면 끝이네. 그렇죠. 그럼 범위가 1부터 a잖아. 1부터 a니까. 최대 값은 x가 1일 때 될 거지. 최소값은 x가 a일 때 제일 작지. 두 개 제일 작고 이게 제일 크잖아. 이게나. 그런데 1을 넣으면 그게 최대값이야. 그리고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지. 그게 최대값 마이너스 3분의 5. 뭐예요? 최대값은 이거예요. 아, 이제 그래프로 가요. 그래프가 이게 음수잖아, 음수.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돼. 그리고 x가 1부터 a. 1부터 a가 되면 최대값은 x가 a일 때 제일 커. 최소값은 x가 1일 때 제일 작아. 이게 제일 밑에 있고 이게 제일 위에 있어. 그럼 a를 넣으면 n이야. 최대값이야. a를 넣으면 마이너스 2a분의 5지. 그게 최대값 마이너스 3분의 5가 아니고 최소값은 1일 때 이게 제일 작잖아. 그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1을 넣으면 최소값이 여기 b다. 여기서 a 찾고 1을 찾고. 알겠나? 네.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금방 풀어야 돼. 10분만 걸리면 안 되고. 18번.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이것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 점에서 만나도록, 두 점에서 만나도록, 만나지 않도록, 이런 거는 다 그래프 부분인 거예요. 자, x는 0, y는 2니까 이게 정답이고. 그럼 k 음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음수니까. 이게 기울기가 2인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이렇게 접한다, 이 말이야. 그럼 접하는 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접하는. 기울기가 2가 되는 상태에서 접하는. 그런 k 값을 다 구하라는 말이야, 이제. 그럼 이렇게 접하는 거는 연립형이잖아. 이거, 이 골, 이거. 골에서 접하는 거는 판별식 0이 되겠어.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여기 하고, 그 다음 2x 플러스 k에서 양변에 x를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x는 2x제곱 더하기 kx. 자, 2x제곱 더하기 k-2x 플러스 2는 정리했다네. 요 식을 접한다 할 때는 어떻게 써요? k는 0. 판별식이 0이에요. 그래서 k-2의 제곱 마이너스 4ac 16 요놈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죠. 여기서 두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건을 구해서 대되고 20번은 F랑 G가
y 이퀄 x의 대칭이다. 어떤 두 개의 함수가 y 이퀄 x의 대칭이라는 말은 서로 역함수다 이 말입니다. 맞듯이 y 이퀄 x의 대칭이라는 말은 서로 역함수 관계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를 나타내면 역함수 구하면 되잖아요. gx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은 x 플러스 2입니다. 공식으로 바로 풀면 되지. 요 1차 계수랑 요 상수의 부호를 반대로 자리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g 인버스 역함수는 자, 2가 올라가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x. 그다음 1이 내려와서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런데 요게 1x니까 이걸 본 부호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2x 마이너스 요 식이 요 식이다. 그 다음 이거는 이거를 30번 자꾸 계속 집어넣으면 뭐가 되노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규칙을 하는 거예요. 슬렁슬렁하게 해보면 못 찾아. 꼼꼼하게 그냥 대입을 해주면 돼요. 이게 F. F2X는 요 X를 전체를 X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1 빼기 X분은 X고 X자리에 1 빼기 x 분의 x를 집어넣는 거예요. x 자리에 이 전체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이제는 그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1 빼기 x를 곱해 정리하는 거예요.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식은 1 빼기 x 이렇게 곱할 때 마이너스, 요건 약분이 되지. 그러면, 위에는 x. x. 그래서 이게 1 빼기 2x분은 x. f3x. 이건, 이거를 또 f에 한번 또 집어넣어요. x. 그럼 1 빼기 x 자리에 1 빼기 2x분은 x. 1 빼기 2x분은 x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그 본문은 여기 1 빼기 2x가 되지. 빼기 x가 되지. x가 되는지. 1 빼기 2x를 분모와 분자표로 어떤 게 되는지. 그럼 요 식은 1 빼기 3x분의 x가 되는지. 근데 규칙 찾아야 돼. 빼기 x, 빼기 2x, 빼기 3x. 그러면 이거를 30번 했을 적에 x는 뭔가를 물어보자. 1 빼기 여기 30x에 x가 요런 규칙도 그냥 계속 대입을 시키죠.